그럼 외계인의 대구 시민 우리 아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시민장군.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살면서 제가 국민의힘의 텃밭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의 그 보수라는 그 진영 논리를 기준으로 그 잣대로 제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좀 평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매번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투쟁하시면서 촛불을 드시면서 윤석열 정권,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진짜 보수가 아닌가. 저는 그 매번 얘기하는 우리 뭐 좌파, 우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촛불을 드시는 시민들을 향해서 뭐 약간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논리가 이미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7시간을 넘게 용산을 배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찬과 술을 처먹는 이런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빨갱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종북 주사파입니다. 진짜 안보 보수는 안보라면서요. 안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18번인가요? 18번 넘게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LSC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 무인항공기가 배회를 하고 있으니까 왜 LSC 회의를 안 했냐? 전쟁 중에 회의한 거 봤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안보가 대박살이 났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좌빨 정권이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짜 좌빨이 누구냐? 윤석열이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정진석인가 누군가가 국회의 간첩, 고정간첩이 살고 있다.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 LSC 회의도 안 하는 안보의 구멍이 뚫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종북 주사파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들이 간첩 짓다면서 누구보고 지금 간첩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진짜 잣대로 제대로 얘기합시다. 당신들이 경제 제대로 살리겠다. 보수를 통제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물가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계속 치솟아옵니다. 그런데 참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민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도 세계적인 추세로 가야 세계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성적이 들면서 미국 찬양하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도 횡재세 걷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본사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북한입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거꾸로 가는 겁니까? 특정 잘 사는 사람들 88개 대기업 그런 자들이 위한 특혜만 주고 그 특혜에 비어진 세수를 국민에게 부담하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권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독재, 공산주의죠. 진영 논리로 얘기하면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 정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수입니까? 맨날 전 정부 전 정권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 얘기해요. 전기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국민연금 모두 비어진 세수, 국가 부채 이명박 때부터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고작 횡령 뇌물죄로 17년 형 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시켰습니다. 그리고 82억이라는 벌금 그대로 국민에게 혈세로 갚도록 만들어버리고 경호의 경비 예의까지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명박은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자도 윤석열 아닙니까? 이명박 BBK 무혐의 시켜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은 BBK로 그리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최순실 그걸로 둘이 싸우다가 BBK 검찰이 윤석열 당시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BBK 무혐의 내려주는 바람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5년 동안 나라의 국가를 완전히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채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박근혜의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친박 세력들 치려고 그 예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국정농단 다시 끄집어 올라서 탄핵안 발의시킨 게 권성동이고
정진석이고 주호영이고 나경원이고 장재원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의 윤석열 밑에 윤핵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신 정치,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꼭 외치고 싶습니다. 무슨 이게 보수입니까? 서로 물고뜯고 배신자들, 국민을 난중에도 없고 자신들 권력을 차지하려고, 나라 국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주둥이만 자유지 자신들을 위한 자유겠죠. 일부 나라 복관을 빼앗기 위한 기득권들을 위한 자유겠죠. 대한민국은 공산 독재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IMF의 두 배 이상 넘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영국에서 하는 횡재세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국의 트러스 총리라는 총리는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이런 윤석열하고 똑같은 정책을 펴다가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은 뻔뻔합니다. 언론, 기득권들, 자신들 배불리 채우려고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 최근에 통일교도 나오더라고요. 통일교는 100만 신도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이제는 그 자들이 국민의 힘을 차지하려고 사회 종교를 이용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시키고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입법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독립을 유지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정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정당의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바꾸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당을 차지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여러분들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온갖 언론 여론을 이용해서 국민들 상대로 가스라이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살기 바쁘느라 뉴스도 못 보는 분들한테 온갖 조중동에서는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그 상황에서 저놈들은 또 배채워가지고 또 한 자리씩 하고 그리고 5년 10년 지나가면 대한민국 또 엉망진창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진다고 봅시다. 그 자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올린 그거 압니까? 나라 국가 다 잊혀먹는데 더 이상 망하기 전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걸 특정 집단을 위해서 서민들의 물가나 서민들의 작은 것까지도 다 빼먹으려는 이거야말로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독재입니다. 우리가 북한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보고 간첩이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저놈들이야말로 간첩이에요. 북한 와서 의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술이나 처먹는 대통령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진영 논리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를 위해서 촛불이든 태극기든 와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무너뜨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상식적으로. 페어플레이,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기본 틀 안에서 시작하자고요. 이것은 기본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보수인데 이거는 진짜 아닌데 하는 분들 나오세요. 태극기 들으셔도 좋아요. 우리 거부 안 해요. 우리 모두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저 더러운 놈들이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 뺏어가면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거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구에서까지 올라와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요? 대화 안 됩니다. 하물며 대구 사람들도 윤석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안 찍었다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들도 쪽팔리는 거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주식 박살나재, 부동산 개박살나재, 대구 경북이 아파트값 제일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유세를 찍으면 우리 한 자리 해놨겠지. 부동산 불이익을 한번 깼지. 그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찍었는데 완전히 개박살나고 있어. 완전히.
저 영상에서 술 망친 거는 개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노해 주셔야 지금 더 이상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꾸 조중동 저기 저놈들 저 배태기 김반배한테 코앞붙일 때마다 용돈 100만원씩 낀가 넣는 놈들 그런 놈들 얘기 좀 듣지 마시고 그런 놈들은 뒤에서 돈 두둑히 채워놓고 판검사도 김반배한테 술 먹으면서 술자리 계산하고 김반배 이름 체크하고 하고 대장동 갑시다 진짜 파도 윤석열만 나밖에 안 나오더라 윤석열밖에 안 나와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 하면서 예?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기 사건 1100억원짜리 돈 무마시키게 윤석열 당신 수사관 아닙니까? 박영수 그 사람들 때문에 화천대유가 생겼고 그리고 대장동 특혜가 지어진 거 아닙니까? 맨날 두드려받고 있는 일기시장을 예? 다 챙겼다고 지들은 돈 꽂아놨는데 이미 아니 2025년에 주기로 했다? 주기로 했다가 뭐예요? 주기로 했다는 거는요 검사들 연맥인 거예요 아직 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준 게 없다 니들은 맨날 받았잖아 어? 열불 칠 때마다 돈 먹고 술 처마시고 돈 받고 지금 그 돈 받았던 분들 리스트 다 공개해서 그놈들 판사 체포했는 거 수사했는 거 전부 다 무효시켜야 돼 그리고 기레기놈들 이 언론사 이놈들 맨날 구라치고 있는 이 쓰레기놈들 니들 보도 있는 보도 기사들 전부 다 삭제시켜야 돼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양심을 파는 놈들 고기 덩어리 같은 놈들 뇌가 없는 놈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지들 먹고 살라고 자식도 없는 이들은 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놈들한테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거지꼴로 내가 보수 윤석열 만세 외치면 무슨 골프 한번 칠 수 있겠지 100만원만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 버리시고요 대구 봐봅시오 대구 30년 동안 경제 꼴찌인데도 네? 나라가 대구가 거지꼴로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몰라요 그냥 국민의힘이래 대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의힘만 찍어서 맨날 대구에 예산, 토건 예산만 다 해가고 시흥부부 천명 예산 1억, 2, 3억 수준밖에 안 되고 대구 젊은이들 다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자기들이 대구가 경제가 어려운지도 몰라 모를 자신들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대구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 호우가 되고 있어도 김건희가 선물시장가가 500 처먹으면 좋다고 노비근성을 빠져가지고 그러게 보수란데 에라이 진짜 보수 정신머리를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요 당신들 자식들이 살아갈 똑바로 된 세상을 위해서 대통령은 머슴이라고 머슴 미친듯이 이래서 월급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고 대한민국을 국정을 잘 운영할 사람 그런 사람 대통령하라고 맡겨놨는데 술 처먹고 북한 들어와가 미사일 날라다니고 주가 폭락하고 한반도 대한민국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 되고 진짜 나라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애국가 틀면 뭐하는데 아니 애국가 틀면 뭐하냐고 술 처먹는 놈 북한 쳐들어와도 가만히 지켜보고 앉아있는데 어쩌라고 태극기로 폼 만들지 송중기 들면 뭐하냐고 바이든 두 번이나 연맥였는데 IRA 패싱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외로 떠야 됩니다 지금 SK는 일부 해외에 대한민국의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재용이 걱정하고 대한민국 대기업 걱정하는 우리 보수분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바이든한테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니 뭐 하긴 뭐 저 사람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맨이라 생각했지 우리 좀 인간적으로 갑시다 솔직히 이분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우리 좀 솔직해지자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용산의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안하시고 무서울 것이다 북한 무인기 드론 왔다 갔다 하는데 LCC 회의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말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국법으로 해유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더 이상의 대한민국이 무너진 걸 참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영 논리로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라질이 그랬고 미얀마가 그랬어요 브라질이 딱 윤석열 같은 사람이 딱 들어서자마자 4년 만에 길에서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주워먹었어요 설마 우리나라 그래 되겠나? 설마 그래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 돼 진짜 길바닥에서 쓰레기 주워먹을 수도 있어요 헌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주인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이야말로 진짜 좌빨 정권입니다. 이 좌빨 진짜 좌빨 정권을 파도하고 윤석열을 퇴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술 자주 드십시오.